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김재은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이 선생님이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한 명의 이야기로 오늘의 캐스트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는요, 사실 선생님도 되게 나이가 젊었을 때, 얘가 뭐 20대 거의 중후반이었었을 때 이제 만났던 친구예요. 학원 강사를 시작하고 나서 한 뭐 2, 3년 뒤에 이제 만났던 친구니까 선생님도 정말로 잘 모르는 새끼 강사였었을 때 이제 만났는데, 이 친구가 여학생이었었고요. 좀 특이하게 체육을 전공하는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전공이 수영이었었는데, 그래서 수영 실기 학원은 이제 체육 실기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었었거든.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은 얘가 체육복 입고 있는 모습을 하고 교복 입은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은 없어. 자, 고등학교 3학년 시작하고 3월 모의고사가 끝난 거의 직후에 왔었는데요. 다른 반에 들어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의 이 친구를 단독으로 맡다시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영 실기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니까 수학을 얼마나 열심히 할 건가라고 하는, 사실은 선생님도 좀 선입견을 조금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수학을 열심히 공부했었던 이유는 사회체육학과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게 상위 9개 대학교까지 있잖아. 수능 수학을 잘 본 친구한테 가산점이 주어졌었거든. 그래서 얘는 수학을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 됐었던 어떤 상황에 놓였었던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모의고사를 2회를 숙제를 내줬어요. 너가 어떻게든 한번 풀어갖고 와보렴. 한번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이 친구가 그 2회짜리 모의고사 숙제를 선생님한테 줬죠. 선생님 그거를 이제 보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보통 이제 모의고사 시험지가 얘들아 이렇게 있으면 크잖아. A4보다 좀 크고, 여기 문제가 많으면 4개에 실려져 있고요, 적으면은 여기에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있어서 여백이 되게 많잖아요, 모의고사 시험지는. 근데 그 모의고사 시험지에 여백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완전 새카매 연필로 이거 저거 막 수학 막 해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의 시험지를 이렇게 잡잖아? 그럼 이렇게 잡으면 여기 이렇게 연필 자국이 다 묻을 정도로 이걸 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지를 보고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했었었냐면, 아, 진짜 처절하게 공부를 해갖고 왔구나 라고 하는 거 한 가지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이 친구가 알고 있는 게 이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뭐 개념이나 공식이나 이제 어떤 원리들을 활용하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뭐 노가다든 모든 뭐 대입수학이든 무엇이든지 다 끌어다가 여기를 빽빽하게 채워갖고 온 거죠. 그래서 정말 처절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아, 진짜 미안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이런 이 친구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선입견에 대해서. 선생님 그래서 이 친구를 가르치고 난 후에 되게 운동하는 분들을 되게 리스펙하는 마음이 생겼거든. 하여튼 그랬는데,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이렇게 숙제를 해갖고 왔는데,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수열의 문제였었는데요. 아, 한 세 개의 수의 배열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수의 배열의 규칙대로 예를 들면 50번째 줄까지 숫자가 꽉 채워져 있다라면 그 수들의 합은 무엇일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얘가 공식을 아직 모르는 거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 50줄을 다 써서 다 더해갖고 온 거예요. 이제 그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바보같이 풀어, 그것도 모르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수학을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원동력은 내가 이걸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과 끈기입니다. 이제 이 수학의 문제의 한 종이 쪼가리에 있는 문제 하나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이 문제를 보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는 거, 풀어볼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 이제 그런 시도를 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사실 실패 횟수가 많아져도 점점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서 이 천재적인 머리가 수학 1등급을 만드는 게 아니라 끈기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머리를 만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수학의 실력과 내공을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이 친구는 결국은 수능 수학에서 1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믿기지 않죠, 여러분. 점점 이 친구의 풀이 과정이 짧아졌거든요. 수학의 공식을 활용하고 원리를 쓰면서, 그래서 짧은 길을 루트를 찾아가게 됐죠. 선생님이 정말 그 어린 나이여서 나의 자랑이기도 한데, 정말 뿌듯했던 거는 수능이 끝난 날 그 학부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고맙다는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하다가 어떤 하나하나의 문제를 풀다가 되게 지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길을 못 찾겠고, 답안지를 펼쳐서 봐도 이 답안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답안지가 이해가 되긴 하지만 내가 도대체 이런 풀이를 어떻게 도출해내지? 이렇게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잖아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순간 선택을 하게 될 때마다 좀 끈기의 힘을 좀 발휘하는 횟수가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수영을 하면서 선생님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이거를 이렇게 풀어갖고 올 수가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수영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왔다 갔다 열 번 하고 나오려고 그러면 강사님이 머리를 다시 물속에다가 또 처박아버린대. 그래서 이걸 하면서 정말 딱 이 순간에 자기가 정말 깨꼬닥 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운동을 하니까 그거보다 자기는 여기 앉아서 이 수학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는 게 그냥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친구가. 네. 자, 그 친구의 이제 이야기로 선생님이 이제 운을 좀 띄워봤고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네, 이제 주제는 얘입니다. 자, 9월 학력 평가. 자, 이것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공부를 하자. 선생님이 이제 이 9월 학력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조금 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교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23년 올해 9월 6일에 이 9월 학력평가가 시행이 될 겁니다. 자, 시험 범위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공통과목 수학에 1단원 다항식, 2단원 방정식과 부등식, 3단원 도형의 방정식까지가 출제 범위가 되고요. 자, 2학년 친구들은 수학1의 전범위, 그리고 수학2의 함수의 극한이 아주 조금 들어가요. 아주 살짝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 1단원의 그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부분까지 해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다라면, 이렇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둬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선생님이 3개년이죠. 20년부터 22년까지 최근 3개년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문항수를 좀 조사를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다항식에서 11문제가 나왔고 방정식, 부등식 굉장히 큰 단원인데 33문제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공부한 단원일수록 더 문제, 문항수가 더 많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17문제, 삼각함수가 22문제인데 자, 6월 모의평가에서는 이 삼각함수의 뒷부분인 삼각함수의 활용 부분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번에는 그 부분의 문제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도형 관련된 문제들을 연습을 조금 해갖고 가면 문제를 4점짜리 문제를 더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수열이 좀 압도적으로 많죠. 자, 수열 부분은 어떤 걸 좀 공부를 하시냐면 등차 수열. 생각보다 등차 수열의 합과 관련한 문제들은 진짜 난이도가 높거든.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에 관련된 문제, 그 시그마를 조금 이렇게 연산하는 거 연습해 가시고, 그리고 수열에서는 이제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이 수열, 이것도 사실 문제 4점짜리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소스 중에 하나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수열 문제, 수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공부를 하시되 이걸 내가 다 하겠다 이런 욕심을 부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내신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어디인가 기록이 남는 시험도 아니긴 해요. 그래서 보충 보완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약한 부분만 골라서 좀 공부하셔도 돼요. 자, 수학2의 함수의 극한 총 8문제가 나왔네요. 자,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내가 이미 공부하고 있었던 뭐 기출서나 기출서의 변형이 서가 있다라면 그걸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나는 준비가 좀 되어 있지 않다. 근데 모의고사 대비는 좀 해보고 싶다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제 이 캐스트 영상 밑에 부분에다가 첨부 파일, 첨부할 수, 그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걸 해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이제 이 교환이 2개년, 3개년 하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부담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2개년 모의고사, 최근 2개년 모의고사 고등학교 1, 고등학교 2학년 버전에 3점 교환, 그리고 4점 교환을 따로따로 할 거예요. 한 학년에 이렇게 교환이 두 개가 갑니다. 하나는 뭐 4점 문항만 모은 거, 2개년에 3점 문항만 모은 거. 알겠죠? 이거를 해설지와 함께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좀 다운로드 받으셔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한 해설은 어디 있어? 메가스터디에 다 있어. 그치? 모의고사 해설 들어가면 연도별로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다 들을 수 있게 준비가 다 돼 있죠. 선생님들께서 다 해놓으셨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로 여러분 문제풀이 해보시고
해설지로도 안 되는 문제들은 찾아서 조금 여러분 신경을 쓰셔서 시간을 투자해서 해설을 보세요. 아시겠죠? 어떻게 푸시는지 한번 보세요. 약한 단어만 집중 공략하셔도 되고 짧고 굵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모의고사보다 자 100배 중요한 게 내신이니까. 선생님 저는 정시 파이터인데요.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특히나 1학기를 지내시면서 느꼈잖아. 이게 학교 내신이 모의고사 같다라는 걸 느꼈잖아. 그치? 어차피 여러분들이 정시 파이터라고 하더라도 공부를 하시면서 내신 범위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는 분명히 정시 파이터로서 수능 공부를 하고 있지만 모의고사 내신 점수가 오른다니까 등급이.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좀 속도를 진도 범위를 조금 맞추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9월 학력 평가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도형의 방정식 부분을 위주로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수열을 조금 집중적으로 상하함수의 뒷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보충 보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 이 얘기를 드리면서 네,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1등급은 천재적인 머리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끈기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겁니다. 만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 9월 모의고사 열심히 정성껏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